HP SP입니다. 이거 빨리 발음하면 발음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자, 44,7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아주 멋진 양봉을 그려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의 비중을 들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한번 쫙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제 그때 한번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더 가져가야지 추가적인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무님, HP, SP, 다시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내가 HP, SP 얘기할 때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해주면, 유창호 앵커든 뭐 이건 앵커든 얘기할 때 지금 포스코 막 도배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자체가 포스코가 안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있다가 2,500명 넘어가면 날것의 시황을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2,500이 벌써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 폭락했죠? 더군다나 코스닥 개인들 선호하는 2차전지, 오늘 2차전지만 못 갔죠? 내가 누차행이지만 그쪽이 못 간 거지 박살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 나중에 포스코가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좌우당간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 내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무슨 그 연주 같은 거 할 때 뭐 3중주, 4중주, 5중주 하고 그럴 때 갑자기 여기 저기 유창호하고 이건 앵커한테 물어보면 좀 그러겠지만 여기 시청자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악 3중주인가?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인가요? 뭐 그렇듯이 이게 딱 어우러지는 게 있죠. 국위 종목, 대표 종목, 축구를 먼저 얘기할지, 야구를 먼저 얘기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초성으로 갈게요. 이응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야구. 아, 근데 지금 아시안컵 하니까 축구 얘기할게요. 축구, 야구. 그 다음에 농구냐, 배구냐도 마찬가지. 농구, 배구. 그 다음에 족구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탁구. 이런 식으로 뭐를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탁탁탁탁 떠오르는 게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 이 주식이 제대로 가려면 이게 3박자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그 3박자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주고 이것도 보면 HP, SP도 보세요, 여러분.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4만 원대로 그냥 확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확 밀어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털리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늘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은 갈 자리에서는 가고, 밀릴 자리에서는 밀리고, 이게 딱딱 맞아야 이 기술적으로도 딱딱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늘어지니까,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자, HP, SP도 보면, 이거를 만약에 5만 원대 물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거 4만 원까지 빠졌을 때 가뜩이나 요새 날도 추운데 한강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걸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결론. HP, SP 비중 작으니까요. 3만 5천 원에서 5만 원대까지 갔다가 4만 원 찍고 가는 거니까 이 5만 1천 원 언저리에서는 거래가 터져야 되겠지만 5만 5천 원 언저리까지 욕심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5만 2,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는 고민하셔라. 그리고 또 밀리면 또 저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 가지 말고. 왜냐면 1, 2, 3, 4, 5로 올라가서 1, 2, 이걸 3이라고 하고 4, 5, 8로 가는 거니까 이 마지막 5파가 원래 휘날레를 줘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주식은 그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5만 2,500원에서 5만 5,000원대까지 트라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